네, 안녕하십니까.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진으로 구현하는 테이프 스탑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좀 오랜만에 뵙죠. 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강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테이프 스탑 이펙트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써주신 강좌를 한번 제가 읽었는데요. 그 강좌에서 리진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VST로는 이제 무료로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셨던 이펙터입니다. 글리치라는 이펙트를 이용을 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샘플러에 로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트랙을 하나 찍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런 트랙이고요. 지금 제가 글리치 이펙트를 로딩을 해놨어요. 지금 최종 아웃단에 인서트를 로딩을 해놨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P4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네, 이렇게 글리치를 위한 트랙을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랙뷰로 가셔서 한번 보실게요. 글리치 이펙터에는 네, 셔플, 스튜더, 게이트, 테이프 스탑, 그다음에 리버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려드려 볼게요. 네, 이게 셔플이었고요. 이게 스튜더고, 네, 이게 게이트고요. 예, 이게 테이프 탑이고요. 이제 리버스는 네, 뭐 아마도 이제 곡에 나오는 그 소스들을 얘가 알아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슬라이스를 해서 리버스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이프 스탑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테이프 스탑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테이프 머신이 이렇게 재생을 하다가 딱 스탑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어떤 소리를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테이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신다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구현하실지 아마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테이프가 일정 속도로 돌다가 스탑을 누르면 그 속도가 0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생은 그대로 되면서 점점 느리게 재생이 되니까 말 그대로 천천히 재생이 되면서 타임도 늘어나면서 실제로 타임이 늘어나게 되면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재생을 하게 되면 피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 거의 모든 DAW가 다 피치 코렉션이랑 타임 스트레치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피치를 떨어뜨려도 이제 타임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피치가 떨어지면 타임 바뀝니다. 샘플 레이트가 바뀌어서 피치가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피치와 타임을 함께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떨어지는 속도, 피치가 떨어지는 속도 같은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노브가 이 세 번째 노브에 있고요. 예. 다음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고요. 네, 속도를 한번 늦춰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글리치 이펙터를 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 글리치 이펙터는 지금 렉익스텐션에서 렉익스텐션 샵에 가보시면 뭐 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VST는 공짜인데 얘는 9달러라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뭐 이런 류의 이펙터들을 재밌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부담 가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주 쓰지 않아서 오늘 이 강좌를 위해서 트라이만 했어요. 지금 네, 한 달간 트라이를 오늘 바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테이프 스탑 이펙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구현된 위치는 3, 4마디 사이의 소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로케이터를 3, left는 3, right는 4에다 놓고요. 파일에 export loop as audio 파일로 하셔서 최종적인 거를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익스포트가 됐어요. 자, 인스트루먼트에 NXT를 로딩을 하고요. 샘플러 로딩을 하고 이제 락뷰로 가셔서 리셋 디바이스에서 샘플들을 없애주시고 샘플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제 프로젝트 이름이 렉처 템플릿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네. 오케이. 로딩을 하시고 자, 다시 트랙뷰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놓으시고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루트 키가 C3입니다. 그래서 C3에다가 네, 노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은 소리가 약간 더 커지는데요. 그거는 원래 클립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클립들은 제가 뮤트를 시켜주겠습니다. 레이저 툴로 잘라주시고, 뮤트 툴로 뮤트를 시켜주시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좀 많이 작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약 6dB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레벨이. 그래서 이거 샘플해서 6dB 정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질감이 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는 뭐 크게 이질감은 안 납니다. 뭐 살짝 아직도 작은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올려줘 볼까요? 한 7dB 정도까지만. 네, 이 정도로 올려주고. 자, 이제는 큰 이질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피치를 떨어뜨리면 샘플러의 원리에 따라서 타임도 함께 늘어납니다. 네, 타임 스트레치로 코렉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NNXT에 오토메이션 라인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피치 밴드를 넣어주시고요. 클립 하나 넣어주시고 피치 밴드에 두 개를 넣어주시고 앞에 거는 정확하게 0을 넣어드릴게요.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효과는 나왔는데 떨어지는 정도가 좀 미비하죠? 네, 다시 렉뷰로 가셔서 피치 레인지를 24, 두 옥타브로 늘려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느리게 피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테이프 스탑은 정확하게는 휑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서 요거를 클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줄여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스냅이 거라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클립이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그 타임 스트레치를 오디오 클립에 적용하는 것처럼 미디 클립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네, 툴 윈도우를 여셔서 클립을 선택하시고
스케일 템포를 더블을 해주시면 두 배의 템포가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리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네,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추.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볼륨이 그냥 갑자기 퍽 하고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까지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네. NXT의 메인 페이더를 오토메이션 트랙을 생성을 해주셔서 네, 오토메이션 트랙에다가 좀 레졸루션 올려주시고 이것도 63노트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면은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치가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두 옥타브는 좀 부족한 감이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떨어뜨리고 싶으시면 자, 노트를 두 옥타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트랜스포즈에 마이너스 24를 하시면 두 옥타브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피치 밴드에서 앞에 것들을 앞에 값을 0이 아니라 맥스 값으로 넣어 주시면 이제 총네 옥타브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좀더 비슷한가요? 한번 타임을 좀 늘려 볼까요? 네, 어떠신가요? 이건 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탭스탑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플러를 이용해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글리치라는 이펙터를 이용을 하시면 뭐곡 중간중간에 원하실 때마다 아주 간편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